안녕하십니까. 글로벌 SRL 창업연구소 안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6일 수요일 밤 10시, 네, 밤 10시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눈이 뻘개 가지고 아주 피곤한데, 그래도 이렇게 퇴근 전에 여러분께 인사와 오늘은 또 재미난 이야기, 오늘은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뭐 유튜브 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어떤 전략 발표, 이벤트, 뭐 노하우 등등을 했는데, 오늘은 제가 작심하고 원래 오프라인에서만 비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저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와, 과연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글로벌 셀러로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겠죠. 그게 여러분이 전업으로 하든 부업으로 하든 각자 상황은 다르겠지만, 과연 글로벌 셀러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에 앞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과 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강의 들으신 분이나 좀 친한 분들은 저에 대한 개인적인 생활도 좀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의 행사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98학번이고요. 생각보다 젊은지 나이 들어본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전 단계는 뭐 너무 사적인 얘기니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의 저의 목표는 오직 대학을 가는 게 목표였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기 위해서. 그 이유는 제가 시골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 형편이 좋지 않은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빨리 어른이 되어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에 고등학교 때의 목표가 빨리 대학 가자. 대학에 가는데 뭐 학과 이런 거 필요 없고 오직 국립대 가자. 그 이유는 등록금, 장학금 받아서 등록금을 제일 싼 곳에 가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첫 번째 목표가 국립대를 가자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운이 좋았든 열심히 했든 최선을 다해서 지방에 국립대에 들어가게 됐고요. 제가 사범대 체육교육과를 나왔습니다. 운동선수 출신은 아니지만 어릴 적에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진로를 체육교육과를 선택했는데요. 그 대학교 1학년 때 체육교육과를 가보니 선배들이 군기를 빡시게 잡고 그때 당시에는 구타도 있었고 되게 어렵게 지내고 있었는데, 대학교 1학년 되자마자 제가 좋아하는 선배 한 분이 정말 키도 크고 멋있게 학교 생활을 하던데, 그분이 낮에는 학교 다니고 선배가 저녁과 주말에는 수영장에서 수영 강사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체육교육과니까 전공들이 여러 개들 많이 살리기 위해서 그중에 특기로 이제 수영을 해서, 근데 수영 강사를 아르바이트로 하는 걸 보니까 생각보다 일반 식당이나 이런 데서 알바하는 것보다 수영 강사로 하는 게 알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받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고등학교 목표가 그 국립대 가는 거였고요. 국립대학을 갔더니 이제 막 임용고시 준비를 위해서 해야겠지만 대학교 1학년 때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던 제가 좋아했던 선배 한 분이 정말 키가 180 이상이 되고 멋진 몸매로 수영 강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한테 물어봤죠. 선배님 어떻게 하면 수영 강사 할 수 있나요? 했더니 너 내가 알려준 곳에 가서 자격증 따면 내가 뽑아줄게 해서, 수영을 그 어릴 적에 저수지 수영을 했던 거 외에는 할 줄 몰랐는데, 아시나요? 적십자? 레드크로스? 적십자에서 매달 하는 수상, 매년 하는 수상 인명구조원 자격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의 뭐 해병대 캠프 같은.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수상 인명구조원 자격증을 따라하고 저를 보내고 하는데, 15일인가? 교육받는데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해병대 캠프. 토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선배가 너 중간에 포기하면 학교 생활 힘들 줄 알아라 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면서, 어쨌든 죽기 살기로 수상 인명구조원 자격증을 대학교 1학년 때 땄고, 따는 마지막 날 그 선배가 저를 부르더니 고생했다 하면서
그 선배가 다니는 수영장의 수영 강사로 저를 취직을 시켜줬죠. 알바로. 그래서 처음으로 어른이 되고 싶었던 첫 번째가 돈을 벌고 싶었는데 수영 강사로 해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거의 4학년 때까지 낮에는 학교 다니고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에 수영 강사를 뛰고 2시간 해서 8시에 퇴근 그만 8시에 나와서 학교를 가고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학교 수업을 하고 다시 수영장에 와서 오후 6시부터 밤 9시, 10시까지 수영 강사를 거의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등록금, 장학금으로 좀 저렴하게 등록금을 내고 어린 나이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좀 고소득 알바를 하게 되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됐죠. 그런데 또 이제 군대 갈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둘러보니까 또과 선배가 열심히 멋있는 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게 뭐예요? 했더니 ROTC라는 겁니다. ROTC가 뭔데요? 했더니 학교 다닐 때 방학 때좀 군대 훈련을 받으면 졸업하고 군대를 가는 단점이 있지만 장교로 간다는 거죠. 장교로 가면 뭐가 좋죠? 물었더니 장교로 가면 일반 사병으로 가면 그냥 일병, 이등병, 상병, 병장으로 그냥 뭐월 몇만 원씩 월급 받지만 장교로 가면 뭐 150만 원, 200만 원 그때 당시에 직업군인으로서 이왕이면 똑같은 군 생활 동안은 돈을 벌수 있다라는 말에 진짜요? 군대 가는데 돈을 벌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저 ROTC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군대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ROTC 신청했죠. 그래서 ROTC를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또 대학 또 중간에 제가 체육교육과 가면 임용고시를 봐야 되는데 임용고시는 그 체육교육과는 전국 체육대회, 전국 체전에서 금은 동메달을 따면 가산점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운동선수 출신이 아니어서 보통은 저 같은 비운동권자들이 동기 중에 뭐 운동선수가 있으면 체전 나갈 때 후보로 이름을 제걸 올리고 훈련할 때좀 맛있는 거 많이 사주면서 그 친구들이 메달 따면 같이 따는 이런 그런 게 있었는데 마침 저때그 얼음판 위를 돌돌이는 컬링이라고 아시죠? 컬링이라는 종목이 처음으로 채택되면서 와 이건 선수가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선수 등록해서 열심히 하면 메달도 탈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제가 전북대학교 나왔는데 전라북도에 컬링 연맹에 선수 등록하자마자 전라북 도대표가 되고 선수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서 1년 2년 동안 해서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메달을 땄고 그래서 또 가산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거든요. 대학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고 싶었고 대학을 가니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수영 강사를 선택을 했고 또 이제 졸업 이후에 군대 갔다 와서 임용고시를 합격하기 위해서 가산점이 필요해서 또 컬링이라는 그 비인기 종목에 선수로 등록해서 메달까지 땄습니다. 이제 또 군대를 갔죠. 어쨌든 군대를 갔는데 제가 7사단 강원도 최전방의 예비 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두개 연대가 전방에 있고 후방의 예비 연대는 뭘 하냐면 매달 훈련만 합니다. 훈련. 전방인데 GOP는 들어가지 않고 전투 준비 태세를 위해서 맨 후방 연대로서 훈련만 합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 열심히 소대장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또 사연이 있어서 ROTC를 마지막에 포기하고 학사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1년 반 동안 군대에서 돈벌줄 알았는데 이 소대원들 먹을 거 사주고 뭐 외박 나가고 하면서 돈을 많이 썼는데 또 보니까 강원도 최전방의 부대가 GOP를 철책근무를 하고요. GOP의 안에 GP라는 곳에는 정말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 GP라는 곳이 제일 위험한 곳인데 또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는 선배들 보니까 GOP를 가면 생명수당을 받는다는 거죠. 저는 이제 제대한 1년 반 남았을 때 돈은 모아둔 건 없고 그러다가 또 보니까 GP는 누구나 안 가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근데 GP로 가면 거기 안에서는 GP장이 최고고 왔다 갔다 아무도 못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근무 시간 외에 공부도 할수 있고 소대장 마음대로 할수 있다. 근데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 GP를
생명수당 많이 준다는 이유로, 그리고 임용고시도 준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 GP 가겠습니다. 그렇게 지원해서 또 미친놈처럼 그때 당시에 많은 주변 사람들이 큰일 난다 했지만 뭐 전쟁에 나겠어 해서 또 GP를 지원해서 1년 반 동안 GP 생활, GP장 하면서 한 2년, 1년 반 동안 약 3천만 원이라는 그 급여를 모아서 나와서 또 임용고시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도 돈 때문에 들어갔고 들어갔는데 맨날 훈련만 해서 돈도 못 모으고 공부도 못해서 GP장을 지원을 했죠. 그렇게 하다가 임용고시 한 1년 준비하다가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사립학교에 근무를 했었고, 사립학교를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체육교사로 활동하면서 20년, 30년 후에 나의 모습이 옆에 있는 한 50대 중반의 체육선생님의 선배를 보면서, 아, 체육선생은 몸이 안 좋으면 나중에 시범도 못 보이고 몸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뭐랄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을 몸으로 먹고 사니까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우연치 않게 또 아는 제가 존경하는 형님이 ING라는 외국계 보험회사에서 너는 세일즈 하면 잘하겠다라고 6개월을 꼬셨습니다. 저는 근데 임용고시 준비할 거라 보험 안 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6개월 후에 내민 통장이 너 내가 얼마 버는 줄 아니? 하면서 통장을 월급 통장을 내밀었는데 한 1500만 원? 월급 통장이. 저는 그때 당시에 선생으로 250 벌고 또 새벽과 저녁에 수영 강사하면서 100만 원 벌어서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3,400을 겨우 버는데 이 양반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한 달에 1500 정도 버는 거에 놀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형이 시킨 대로 하면 돼 라고 해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강남의 테헤란동에 그 사무실에서 설명회를 듣고 보니 주변에 다 뭐 영업하시는 분들이 월급 1000만 원 이상을 많이 갖고 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했더니 그 자기가 알려준 영업 방법에 의해서 교육받은 대로 시킨 대로 하면 된다 라는 말에 또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을 많이 했겠죠. 한번 해보자 해서 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서울에 그때 당시 제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고 주말 부부로 생활을 하면서 성공할 때까지 한번 봐줘 해서 3년간을 외국계 보험회사에서 세일즈를 했었고요. 외국계 보험회사는 급여가 없습니다. 기본급이 이번 달 계약한 게 다음 달 월급이 되기 때문에 다음 달 월급을 많이 받으려면 주말에도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머리는 좋지 않지만 할 수 있었던 건 시키는 건 잘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내가 세일즈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나중에 퇴근하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친구들 자취방에서 신도림역 근처 2호선에서 새벽 6시 지하철을 타고 진짜 2호선 막 사람 바글바글 하는데 새벽에 한번 2호선 타보십시오. 정말 지금도 타주시는 분 계실 텐데 정말 삶의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진짜. 그래서 2호선 타서 테란을 출근하고 도장 찍고 배운 대로 영업하러 서울 경기 및 지방을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랑 서울에서 합치면서 내가 월요일 날 트렁크에 여행용 저기 짐을 싸서 나 계약할 때까지 안 올라올 거야라고 하면서 지도를 펴고 한 달에 한 5,000km 이상을 타면서 계약을 5만 원, 10만 원짜리를 하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약 3년 동안 한 달에 1,000만 원 이하 급여를 떨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결국에는 세일즈 ING 가서 세일즈 했던 목표는 명확합니다. 교사보다는 차라리 돈을 벌자, 사업을 하자 해서 죽기 살기로 3년 동안 했었고요. 그 누구도 일을 하라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목표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사업처럼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이제 고객의 신규 계약이 안 되고 그리고 고객이 해지를 하면서 받은 거의 일부를 수당을 뱉어내면서 이제는 내 사업하자 하다 우연치 않게 많은 창업 아이템을 알아보다가 글로벌 셀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글로벌 셀러에 올인하면서 제가 제일 잘하는 노력,
제일 일찍 출근하고 제일 나중에 퇴근하자. 나는 이걸로 성공해야만 해. 라고 해서 학원뿐만 아니라 글로벌셀러 좀 잘한다는 사람한테 개인 레슨도 받고 해서 결국 좋은 멘토분을 만나서 제가 여기까지 성장하는데 정신적 지주, 정신적으로 저를 많이 갈궈주는 그런 또 좋은 분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판매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하기 시작했죠.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절대 어떠한 돈을 누구나 많이 벌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건 많은 글로벌 셀러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보면 특히 돈 버는 유튜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은 성공했겠죠. 하지만 그분의 말을 듣고 다 따라해서 성공하면 정말 좋겠지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 유튜버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분은 나름대로 노하우를 다 공개한다고 하지만 제가 10년 동안 수많은 회원분들을 만나고 교육하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아무리 모든 노하우를 다 알려줘도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으면 또 중간에 포기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제가 아무리 대충 알려줬어도 저희 교육생 중에 그분이 잘해서 성공한 겁니다. 저희가 잘 알려줘서 성공한 게 아니고요. 정말 뭐 많은 부자 강의 저도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 뭐 자산가 4천억 부자의 강의도 들어보고 동기부여 정말 많이 받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영상을 제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아 안수장이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짧게 얘기했지만 쟤도 저렇게 고생을 하고 하구나. 지금 밤 11시가 다 하고 있는데도 다 퇴근했는데 혼자 제가 여기서 유튜브 찍는 게 지금 좋아서 찍는 거죠.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저한테 뭐 돈을 주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글로벌셀 창업연구원 안수장으로서 많은 분들한테 글로벌셀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멘토가 되어서 같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도 돈 벌고 여러분도 돈 버는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정말 많은 교육을 하지만 안타깝고 안타까운 게 왜 많은 분들이 잘 되는 분들이 좀 많으면 좋은데 안 될까 보면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일단 마인드가 직장인 마인드입니다. 하다가 뭐가 문제 있으면요 쉽게 포기하고 그리고 뭔가를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려고 노력. 인터넷에 검색되면 웬만한 건 다 나올 수 있는데 찾아보지 않고 그냥 뭐 이거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면 저희가 알려드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보다가 안 되는 것들을 알려드리면 제가 얼마든지 알려주는데 그렇다고 물어보면 안 알려줄 수 없으니까 알려주지만 저렇게 딱 본인이 궁금한 걸 알아보지 않고 그냥 원하는 답만 얻길 바라는 너무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길 바라고 너무 쉽고 빠르게 돈을 벌기 바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게 좀 안타깝고요. 또 한 가지는 어디에서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글로벌 셀러 누구나 뭐 부업으로 두세 시간만 일하면 쉽게 몇백만 원 벌 수 있다는 것처럼 인식이 된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몇백만 원? 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죠. 충분히 시행착오를 겪으시고 경험을 쌓으시고 아이템에 대한 고민, 상품 등록에 고민, 마케팅에 대한 고민에 대한 시간 투자와 노력을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내공이 쌓여야지만이 200을 벌다가 400을 벌고 400을 벌다가 800을 벌고 800을 벌다가 1000만 원을 벌고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 거지. 딱 시작하자마자 이번 달에 뭐 바로 100만 원, 200만 벌 줄 아는데 안 돼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포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자, 책, 검색, 유튜브, 교육 다 좋습니다. 다 좋고 많이 들어보고 많이 만나보십시오. 하지만 명확한 건 여러분이 나는 부업으로 얼마를 언제까지 벌 거야, 전업으로 얼마 벌 거야 라는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에 대한 계획을 짜고 실천을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 저 목표는 제가 오프라인 때 얘기했지만 이 영상이 나중에 목표가 바뀔 수 있지만 저는 저 성공했어요. 저 이제 좀
하루에 막 업무 시간 막 11시, 12시에 퇴근하고 이러는데, 이제는 정상 근무하고 저녁 있는 삶, 주말이 가족 관계 하는 삶을 저는 성공했으니까 할래요 하는 목표는 저 개인적으로 한 달에 4천만 원 버는 겁니다. 순이익. 급여로 하든 뭘 하든 한 달에 4천만 원 정도 벌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 그렇게 버시는 분이. 매달 써도 1,000만 원 이상 못 쓴답니다. 나머지 3,000만 원 저축한답니다. 그러면 돈이 4,000만 원 벌면 돈이 아무리 많이 이렇게 저기 뭐야 4,000만 원 벌면 돈을 써도 돈이 줄지가 않는데요. 왜? 3,000만 원을 저축하고 투자 불리니까. 그래도 또 그분의 말에 꽂혀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달에 4,000만 원 연봉 한 5억 정도가 순 통장에 꽂히는 게저 개인적 목표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죠. 물론 저희 회사는 한 달에 4천만 이상 벌지만 그걸로 직원 월급 주고 뭐하고 뭐하니까 적자도 있고 마이너스가 심합니다. 다 주고 배당으로 하든 월급으로 하든 4천만 원 벌면 나중에 또 욕심이 5천, 6천 되겠죠. 어쨌든 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게 살기로 제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뿐이고요. 나중에 4천만 원 벌면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제가 운동하는 모습을 많이 올려놓는데, 특히 축구하는 걸 올려놓는데요. 운동 하나 꼭 하나 하십시오. 운동, 특히 구기 운동, 개인 운동이든. 운동이 좋은 건 승패가 바로바로 나오고, 그 승리를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시합에서 지더라도 또다시 연습을 해서 이길 수 있고, 그런 어떤 승리에 대한 쾌감을 맛보는 걸로는, 간접적인 효과로는 운동이 너무 좋습니다. 그게 그대로 사업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적용이 되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내가 어떠한 목표, 목적을 가지고, 그게 나는 다이어트를 언제 할 거야, 나는 또 돈을 언제 벌 거야, 나는 또 사람을 늘릴 거야, 나는 독서를 한 달에 몇권할 거야, 이런 각자의 목표는 다르지만, 저는 이제 창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 저는 돈을 버는 거예요. 수익을 내는 거에 목표를 우선적으로 정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하고 있죠. 저도 아직도 성공한 사람이 아니어서 저보다 더 성공한 사람한테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육받으면 당장 뭐될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 넓게 가지시고요. 부업이면 부업, 전업이면 전업 정하시고 거기에 목표에 맞게끔 하시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글로벌셀 창업연구소의 카페에 오시거나 저희 어떤 뭐 인스타그램이던 친구가 되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 기부를 해드리고, 필요하면 저희 서비스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받으면서 윈윈하는 구조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두서없이 많이 얘기했네요. 피곤하다 보니까 막 왔다 갔다 그러는데, 목표를 정하시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반드시 스스로 채찍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 성공 습관 만들기 100일 프로젝트라 해서요, 우리 또 카페 회원분들과 각자의 공동의 목표를 누구나 알수 있게끔 공개하시고, 그 목표를 매일매일 달성하고 있는지 실천하고 있는지를 카페에 올리면서 같이 동기부여하는 그런 프로젝트, 작년, 재작년인가 했었지요? 저는 그때 골프를 배운다고 일만 스윙 연습 프로젝트라고 해서 연습을 100일 동안 만번 때리면 되겠지 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좀할 예정인데요. 그것도 한번 참가하시면서 같이 혼자 외롭게 싸우지 마시고 같이 한번 또 뭉쳐서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하고 글로벌셀의 나름 리더로서 여러분 앞에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할 테니까 화이팅 하시고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